여자에게 이것을 남기도록 생각하는 것이 야!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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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습... 사랑의 습... 부사! 야! 잠깐만요! 잠깐만 쉬어! 나도 좀 웃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좀 웃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문제가 다시 한 번만 문제 다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승낙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가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 건강! 겨드랑이! 겨드랑이 만지냐? 가사! 아, 이거 아니까 머리카락? 야, 그거 있잖아. 해봐, 그거 몰라. 가사! 끊어! 코를 파괴해준다고? 건강! 발바닥! 아, 다들 더러워, 이렇게. 한 채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그리스 신화 말씀드렸죠. 네.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포세이돈에게도 있었던. 그래. 광고 빨랐습니다. 가사, 내가, 야, 광고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수염. 예! 예! 됐다! 됐어. 다음, 누구야? 두 번 불러왔어요. 야, 정인하고 두 번만 이기면 우승이다. 두 번만 이기면 우승이야. 강계를 송지호! 그렇지. 실수했어. 저희는 사랑 문제 많이 주세요. 강계리가 사랑 잘하니까. 아, 계리. 사랑 전문이니까. 사랑 전문이니까. 아, 강계리 대답이 기대된다. 잔악계나 잊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요. 아이고. 사자성어죠? 네, 사자성어 문제. 아유,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잠 못 드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유, 이거 멍상. 우리 전해야 된다. 어류. 멍게. 멍게. 그렇지. 어리무중. 이 상황이 어리무중이다 정말. 이 상황이 어리무중이야. 왜 여자한테 빠져서 어리무중 상황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사극에 많이 나와요 이거. 영화에. 멍게. 불철주야. 이거 몰라. 이걸 약간 창에도 나와, 창에. 사극의 낭자가 소리 이런 거. 멍게! 오매불방. 오. 오매불방! 어? 잘 들어가게.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아니.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한 글자. 지난 일입니다. 한 글자. 해봐. 오매불방. 불방. 아니야? 몸에 불만! 오메 불만! 방송이 불만이구만. 오메 불만! 야, 광수 너 웬일이냐, 존박하고. 야, 니네 바보 이 형제 웬일이야. 나 바보 이 형제라니요? 야, 우리 조정 씨, 정해! 야, 여기 이제 결승전이네, 이제. 미안하네. 한 팀 이기고 우리가 없으면. 아이, 모른대. 우리 이길게요. 왜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정치가. 아니,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 게임하고 그냥 그만 돈 받는 거야? 아니, 여기 광규 형. 햇빛 때문에 그래? 예? 어지러워? 아니, 밥을 많이 먹었어. 왜요? 10번째. 자, 굉장히 쉬운 문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며 장난이 심하고 기지가 뛰어나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조선 선조시대의 명신. 아, 누구일까요? 아, 알지. 아, 이거 만화도 있잖아, 만화. 유성관은! 오! 아니, 뭐야! 와! 귀지 신이 왔네! 귀지 신이야! 야, 나 너무 좋은 줄 알았어. 조사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잘 알아?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모 대학교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방에서 듣기 싫은 이성의 노래를 조사했습니다. 그거다. 이 무슨 얘기잖아. 그거다. 그 노래 알잖아. 이리? 그래. 두 글자. 시즈곤. 정신 못 맞으니까 진짜 못 죽여. 아니, 그러면 여기
어, 저...